예. 자, 명칭탁 한번. 아마 요거 이제 명칭탁 또 민법에서도 봤을 건데, 아예 그냥 뭐, 여기 보나 저기 보나 정리가 안 되면 좀, 여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자, 프린트물에서 이제 명칭탁. 명칭탁 이제, 자, 먼저 이자가. 자, 이자가는 거의 잘 안 내긴 한데, 자, 먼저 두 사람 사이. 자, 신탁자고 수탁자.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면 매매가 진행되면 바로 옆에, 바로 9페이지. 9페이지 제일 꼭대기 보시면 이제 29번. 29번에 바로 명신탁. 아, 여기도 이제 민법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법령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좀 그려져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이자가는 신탁자가 탈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수탁자에게 바로 넘기니까 바로 넘긴다고 해서 두 사람. 신탁자, 바로 수탁자 두 사람 사이에서 행해진다고 해서 이자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이전형 명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빼돌리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없다. 하다 명신탁 약정만큼은 무효.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모두 무효입니다. 탈세, 탈법. 그 목적이 안 좋으니까 모두 무효다. 주인세야 됩니다. 아, 대신에 이제 등기가 유효다 하는 쪽은 저기 계약형. 그러니까 이제 계약형 자체가 정말 시험문제감으로 많이 나올 수 있고 계십니다. 나 먼저 자, 이자가 역시도 빼돌리니까 신탁자한테 등기 수탁자에게 넘어갈 건데 등기가 효력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걸 도와주면 불법을 도와준다 국가가. 그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삼자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등기형. 자, 등기형은 매도인. 자, 매도인에게서 누가요? 신탁자가 사다가 수탁자한테 맡겨줍니다. 그럼 뭐 하려고? 자, 재산 빼돌리라고. 그리고 탈세하려고. 여러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예, 계약형은 주로 할게. 계약 체결해서 수탁자가 사오기로 했습니다. 수탁자가 돈 받아서. 그러면 매도인이 손이었을 때 누구요? 수탁자가 사오니까 수탁자 줘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야 신탁자 골타먹지. 그러니까 신탁자가 사오거나 신탁자가 빼돌리면 다 무효인데 뭐라고요?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사면 그리고 매도인도 선이면 매도인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 안전 때문에 뭐 하는 게 좋다?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유효. 여기만큼은 유효.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효라는 것 때문에 여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지금 우리 기출문제가 우리 법령에서도 케이스 형태로 등경도 나왔지 계약형도 나왔지 계속 번갈아가면서 올해 등경 나오면 다음에는 계약형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귀속 보실까요? 자, 먼저 이장안의 명신탁은 애초부터 누구한테 소유권 있었어? 게입니다. 예, 넘어가도 등기 무효지, 그리고 약정도 무효지. 그렇죠. 누구래요? 신탁자. 자, 신탁자입니다. 거기 신탁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자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등경,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무슨 매순이다, 아니면 신탁자다, 소유권이, 이러면은 맞겠냐고. 자, 먼저 등기형 명신탁은 누가 샀대요? 신탁자가. 사서 누구한테 준대요? 수탁자. 근데 등기도 무효지. 약정도 무효지. 그러면 얘는 애초부터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대입니다. 나 먼저 등경. 지금 삼자간에서 등경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었대? 애초에 매도인, 그죠? 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그 소유권은 신탁자다 X, 그 소유권은 수탁자다 X. 그럼 누구래요 도대체? 매도인. 꼼짝 않고 소유권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매도인 자에 앉아라 그러지 않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 딱딱 맞아갑니다. 퍼즐처럼. 그리고 이제 계약형 보실까요? 계약형은 누구한테 있대요? 너 가져. 수탁자. 수탁자는 너나 가져라. 그러니까 수탁자가 사니까 너 가져 그냥. 그래야 신탁자 골탕 먹지. 괜히 돈 맡겨갖고 사게 했네. 저 수탁자가 안 주면 찾아갈 방법이 없네. 누가 그러래?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주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횡령죄를 볼까요? 바로 횡령죄가 이제 공금을 빼돌린다. 나 먼저 여기는 이제 수탁자가 어루맞을 건데 횡령죄다가 좀 헷갈리시면 거기다 수탁자, 여기는 수탁자, 신탁자 말고 수탁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수탁자가 팔아치우면 어떻게 될 거예요? 횡령죄. 먼저 이자가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을 살짝 수탁자한테 맡겨놨습니다. 맡겨놨는데 그걸 팔았다? 횡령죄 5년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아주 교도소 갈 거예요. 가서 콩밥 먹을 거예요. 고소리 합니다. 근데 여기는 횡령죄가 이제 등경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갑자기 판례를 바꿨습니다. 성립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를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2016년부터 판례를 바꾸면서 횡령죄가 뭐 한다? 성립?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탁자가 사서 등기도 안 하고 바로 넘겼으니까 여기는 등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횡령죄는 뭐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그 옆에 이자가는 성립한다. 등기 있었던 걸 그대로 넘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신탁자께 맞는데 여기는 사서 그냥 바로 수탁자한테 넘기다 보니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신탁자가 더 골탕 먹게 생겼네요. 횡령죄 성립하지 않으니까 너 교도소 한번 보내봐라. 나 교도소 안 간다. 라고 해서 수탁자가 그냥 마음 놓고 팔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예 그냥 돈 주고 아예 맡겨놓을 생각을 아예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경 보실까요? 계약경은 애초부터 그랬었고요. 먼저 수탁자한테 소유권. 그러면 그 수탁자가 팔았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그냥 지가 직권 판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성립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실명등기 안 했을 때 등기 안 해온다고. 나 먼저 이자 간의 명신탁은 신탁자 보고 안 찾아온다고.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10% 20%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거기 이행강제금 있다. 이자간은 있습니다. 이자간은 있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3자간의 명신탁에서 등기용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있어요. 계십니다. 신탁자 보고 너 찾아와. 빨랑 존말할 때 찾아와. 매도인 대위. 매도인 대위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봐야 됩니다. 계약형 신탁자 너 가져라. 그리고 소유권 유효. 자, 그랬을 때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신탁자 보고 안 찾아온다고 이행강제금 때린다 못 때린다? 못 때린다. 여긴 찾아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행강제금은 신탁자가 얻어맞는 겁니다. 왜 안 찾아와? 라고 계약형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그렇게 명령 못 내리니까 거기는 없다. 그리고 이제 반은 청구 보실까요? 돌려줘. 자, 그러면 신탁자 네 명의로 찾아와라. 그게 뭐래요? 명의? 회복죠. 명의회복입니다. 이자 간의 명신탁은 신탁자 보고 찾아와. 명의회복. 니꺼 찾아오라고, 니꺼. 그 다음에, 그 3자 간 명신탁에서 등기용 보실까요? 누굴 대신해서 찾아오라고요? 그죠, 매도인.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있으니까 그 매도인 자리에 앉아. 해서 찾아와. 아주 바빠 죽는다고 했습니다. 매도인 자리에 앉아갖고 등기 무효라고 주장하고 소유권 돌려놓고 또다시 지 자리에 앉아갖고 소유권 돌려줘 하면은 수탁자한테 어렵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형은 뭐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팔 때 부당이득만. 여기서 이제 여기 불가능에다가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부당이득. 팔았을 때, 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부당이득 돌려줘. 그죠? 그러면 팔면 그거 내 돈이니까. 내 돈 받고 샀던 거니까 부당이득.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잖아요. 근데 말이 부당이득이지 돈 없어. 그러면 찾아오기도 어려울 겁니다. 누가 맡기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철저하게 정말 신탁자가 보호가 안 된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 아이 똑같습니다. 선 악을 불문하고 악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제3자는 아주 눈물 나. 취득해. 근데 적극하다 안 판다는데 맨날 그냥 술 먹여갖고 우리 나중에 수탁자가 나이도다 술 먹다가 아주 죽었다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줬었다. 자, 그럼 적극하다 하면 그건 무효. 이중매매도 적극하다 하면까지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다 하면 괜찮아도 적극하다 하면 무효라고 거기는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적극하다 하나만큼만 무효다. 주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5번. 자, 지금 104페이지에서 35번. 요런 문제는 정말 아주 괜찮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또 나왔고, 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등경인가 계약형인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무효. 예, 무효. 그 등기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매도인한테 그 소유권이 있을 건데, 수탁자 앞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무효. 그입니다. 자, 그림이 좀 생각나야 되고, 이제 35번 볼까요? 자, 104페이지 아주 괜찮았고요. 갑과, 그리고 을은 겠습니다.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좀 다 볼 겁니다. 근데, 을 소유래요. 을 소유. 그러면, 을 소유면 매도인인가 봐, 그입니다. 너 사람이 팔까인가 봐, 그입니다.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렇죠. 맞죠, 그입니다. 이제, 을은 매도인, 그리고 갑은 누구? 매수인일 거겠습니다. 그럼 신탁자일 건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목적은 뭐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입니다. 세금, 있는 건 재산밖에 없나 봐요.
아, 벌써 이제 2주택, 3주택 돼갖고 난리 났어요. 우리 세종시 같으면 조정적에 들어가면서 이제 막 2주택 중과세, 3주택 중과세 난리야. 그걸 줄인다고 나 지금 집이 많어. 그러니까 너무 절단 날 것 같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갑하고. 갑이 이제 맡길 사람인가 봐. 신탁자. 그리고 요 사람 이제 병이. 병이 바로 수탁자일 것 같아요. 수탁자.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그 약정의 효과가 뭘까? 입니다. 그리고 병명이로. 병이 바로 수탁자인가 봐. 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병을 써놓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 보고 또 위에 봐야 되고 또 하나 보고 위에 봐야 되고 아주 찾다가 괜히 혼자 또 짜증나시고 입니다.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등기까지 수탁자 앞으로 됐구나. 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 공인주사가 갑과 을한테 갑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신탁자고 그리고 을은 매돈이고 그걸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옳은 거를 찾아보세요. 먼저 첫 번째 요게 계약. 계약 명신탁에 해당되는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계약형 아니죠. 무슨 형이래요? 등기형. 등기형. 여기 계약형은 돈을 주고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받아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딱 문장 보면 저거 등기형, 계약형, 금방 표가 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등기형, 바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수탁자 앞으로, 그리고 신탁자는 사서 주고, 이거 등기형입니다. 자, 벌써 첫 번째 1번, X.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병은 누구요? 수탁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갑을 병, 종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병. 명의의 등기는 또 유효래요. 유효 무효입니까? 무효. 유효 그러면 돈을 받아서 매도인 선이다.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유효다. 또 뭔 소리 안 돼요? 무효. 그러니까 지금 등경에다가 쭉 타고 내려가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병명의로 수탁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소유권은 갑에게. 갑이 누구더라? 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갑은 매 신탁자, 신탁자, 매수인. 근데 소유권 누구한테 있대요? 꼼짝 않고. 그럼 누구 소유였대요? 저 을. 을이 매도인입니다, 을. 그러니까 여기도 잘 나가다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 소유권은 누구라고요? 을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갑을 병정을 또 정리를 안 해갖고 에라 그냥 3번 맞겄다 해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은 신탁자요. 지금 산 사람이요. 등기 무효. 그리고 약정도 무효. 죄다 무효. 꼼짝 않고 소유권은 그대로 을한테. 울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 울 소유라고 했구만. 주셔야 됩니다. 아, 여기도 안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갑은 신탁자입니다. 매매계약에 기해서 을한테. 매매계약에 기해서입니다. 지금 돈 주고받고 있잖아요.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한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놓고 자, 등기가 무효라고 해놓고 매매계약에 기해서 내 소유권 돌려줘. 그럼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단계 좀 한참 좀 앞서갔습니다. 요 4번도 꼭 틀릴 것 같죠? 아니요. 4번이 바로 마저게입니다. 매매는 유효하니까 매매계약 기에서는 내 소유권 넘겨줘. 그렇게 찾아간다고 했잖아. 안 찾아가면 이행강 좀 들고 팰 거고 나중에 난리가 날 거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4번. 4번이 애매하시면 5번을 보세요. 여기입니다. 5번. 자, 병이 수탁자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 소유권 취득하나 그리고 갑은 저 갑은 이제 신탁자인데 병한테 대금 상당의 뭐 또 부당이득 청구가 갑자기 여기 나온대요. 그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거는 계약형 얘기잖아요. 그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부당이득은 계약형이었습니다. 요거는 매도인 대의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 자 이래야지. 여기는 엉뚱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계약형 아니네, 5번처럼 그 계약형 아니네 게입니다. 그리고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안 보시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27회 때 나왔었습니다. 아마 민법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좀 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부동산 그러신 거 쭉 봤었는데, 107페이지에 107페이지에 40번. 그러니까 꼭 부동산 고르신 거 하나가 나오는데 요놈 좀 어려워요. 아주 내놓고 그냥 골탕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좀 쉽게 나오고 그다음에 요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신고서 그 작성 방법 거기서 꼭 저렇게 하나가 꼭 매년 아예 그냥 내놓고 그냥 나옵니다. 한 문제 오래 가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고 방법, 작성 방법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실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좀 막 글자가 막 깨알같이 많았었던 그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고서의 작성 방법 제목 똑같고요. 그리고 박스도 꼭 저렇게만 냅니다.
자,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올해도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 나오지 몇 개냐고 절대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번 한번 나오실까요? 이 문장 이제 약간 좀 문장이 좀 바뀌긴 했는데, 나 먼저 첫 번째 입주권, 입주권이라고 씁니다. 입주권이 매매 계약일 경우에 분양금액 날인은 권리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그랬습니다. 공제, 그죠? 포함. 아까 분양권, 입주권 골적부입니다. 여기는 포함이다, 공제다, 포함, 포함입니다. 포함. 여러 문제가 아마 올해는 또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함. 약간 문장은 좀 달라졌어요. 가로해가지고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나올 겁니다. 포함이다, 제휴에다, 포함. 하여튼 어떻게든 따끈따끈한 집, 좋은 집 샀다고 많이 포함시켜갖고 돈 좀 많이 뜯어내야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번, 연어문 틀렸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이런 문제도 자꾸 내고요. 거래금액 난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 그러면 LB 부동산. 근데 함께 거래를 할 경우에 그러면 A 부동산, B 부동산 금액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 같다고 해도 각각의 각각 맞죠?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아니면 합친다, 그죠? 각각 각각이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 문장도 니은 번은 맞는데 여기다 이제 합산하여, 합산하여 그러면 안 되겠죠. 금액을 합치면 어떻게 A 부동산 얼마, B 부동산 얼마 이렇게 적어야지 됩니다. 니은 번은 정확하게 설명이 맞았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종전토지라는, 자, 거기 아까 이제 아주 깨알 같았던 그 아래쪽 요구 있었는데, 종전토지라는 입주권. 자, 분양권 말고요. 입주권의 매매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양권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분양권은 옆에서 살다가 오니까. 거기는 종전토지가 없겠지만, 입주권 철거하고 그 건물 때려 붓고 아래에 종전토지가 있잖아요. 그 대지권. 얘기합니다. 종전토지라는 입주권의 매매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그럼 문장 바꿔볼까요? 종전토지라는 분양권, 분양권 매매 경우에 작성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분양 받는 것은 옆에서 그냥 건물, 그냥 여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뒤곳번 맞아요. 종전토지라는 입주권의 매매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자, 분양권, 입주권의 차이를 아니, 그겁니다. 공법 배우잖아. 저도 설명 드렸잖아. 고수리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이런 건 간단하고요. 하다 어디 가나, 이놈 조건 기한 다 있어. 계약의 조건 기한은 부동산 거래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고요. 그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그렇죠? 맞죠? 뭐 이런 건 그냥 맞아입니다. 그러면 기업번 외에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다 맞았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래요? 4번. 여러 문제가 좀 알게 된 내놓고 틀려라 해가지고 여러 문제를 자꾸 냅니다. 아마 한두 개 틀리신 분들이 여러 문제 자꾸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정말 틀려요.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뻥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한번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뭐 특강 자료라든지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좀 자세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주 주구장창 정말 그렇게 해갖고 정말 많이 또 우리 민계공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법령 쪽은 조금 간단해요. 자, 공시법 그리고 세법, 자, 법령 쪽 아 돼요. 예, 돼요. 진짜 아주 머리도 염치같이 들어가요 이제 나중에. 지금 정도 되면 염치가 이제 좋다. 이게 좀 벗어날 때가 됐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예. 아직 멀었어요. 아직 뭐 5월도 안 됐구만은. 한 5월 6월까지도 조금 보고 나면은 저기 쓰러졌네 이제. 나도 괜찮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좀 와야지. 그리고 아직도 고민을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은 이제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이제 요 상태가 옵니다. 안 진짜로 고민 지금 되면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막 헷갈리고, 그리고 어제 배운 것도 생각 안 나고, 좀 그런 것들은 좀 괜찮은데, 나중에 찬바람 나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딱 요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입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그때는 좀 아주 끌려갑니다. 그 정도니까 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문제인데, 6번, 111페이지, 이제 28회입니다. 28회 문제에서도 상당히 몇 개가 아주 좀 생소한 게 좀 나왔었고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111페이지인데 우리 법령에서 보통 이제 A형은 순서대로 거의 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갔습니다. 용어 나오고
그다음에 자격증 대우도 앞에 나오고 하더니 갑자기 막 순서가 막 분사무소가 막 나오고 주택임대사가 갑자기 막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대로 공법이 그러더니 우리 법령에서 A형이 갑자기 A형은 순서대로 꼭 교재 순서나 법정 순서대로 나왔는데 작년대는 막 흐트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어느 과목이 그럴지 모릅니다. 막 뭐 공시법, 세법도 한꺼번에 막 흐트러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당황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먼저 111페이지에서 6번. 자, 6번 같은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자, 앞쪽에 무슨 주택이 나오고 막 상가가 나오니까 조금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그리고 하필이면 앞쪽에다 좀 어려운 쪽을 막 깔아놨습니다. 기선제압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이제 첫 번째 막 점심 드시고 바로 시험 보실 건데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6번 보실까요? 자, 먼저 111페이지에 제일 뒤에 나와야 될 상가가 여기 갑자기 떡하니 앞에 딱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박스 문제 나와가지고 기선제압했습니다. 자, 먼저 6번 보실까요? 갑과 을하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 문제니까 바로 요 날짜로 해놨고요. 자, 1월 25일, 올도 가게 되면 2018년 해갖고 나올 겁니다. 남제 서울특별시 이제 갑 소유 그리고 X 상가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거의 그랬잖아요. 보증금 얼마? 보증금 이제 제가 금액을 좀 네, 맞춰봤습니다. 5억. 자그마치 5억입니다. 그리고 월차임이 500. 자, 그 당시 나왔을 때도 상당히 금액 자체가 너무 그냥 클 정도로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금액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500만 원다 곱하기 100이니까 5억. 거기다 또 5억을 하게 되면 그죠? 10억이나 됩니다. 10억. 자, 10억이면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면 그죠? 6억. 올라간 금액이니까 이제 6억입니다. 약간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6억 정도 넘어가면 상가금 임대차가 적용되나 안 되나 조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을은 X 건물을 인도를 받았고요. 자, 을이 임차인가봐 인도를 받았고, 그다음 이제 상업자 등록신 정리했다는 겁니다. 자, 을이 바로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자, 이 사안에서 이제 개업 공인조사가 상가금 임대차에 적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옳은 거 말고 틀린 거 그거였습니다. 한번 이제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보실까요? 자, 기업번이 바로 틀렸을까요? 이제 맞았을까요? 주시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요 기업번이 아주 애매했습니다. 자, 먼저 갑과 그리고 을이 계약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은 근데 일정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가니까 당연히 여기는 꼭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정으로 본다.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자 먼저 금액 자체가 자 지금 현재는 서울이 6억이니까 6억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6억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초과해도 권리금 보호라든지 그리고 5년 동안 영업하겠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 주는 것 자체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규정이 있냐고 게입니다. 이 기업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자, 1년이다 이런 규정은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나다 보니까 기업번 요건 적용이 없다. 그리고 권리금 얘기도 아니지 총 5년도 아니지 자, 이런 거다 보니까 여기 적용이 없다고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설처럼 이제 대항력이나 그리고 권리금 보호나 갱신 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금을 벗어나도 적용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을 때는 특별하게 적용되겠지만요. 여기는 그런 거 적용이 안 된다. 좀 저러다가 경매 나가면 1년이고 뭐고 보장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번. 그래서 요 기업번이 적용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금액. 여기는 바로 틀린 문장이니까 기업번 보시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니모 보시고요. 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양수한 병은 그리고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승계한 것을 정말 보는 거는 너무 뻔한 소리. 요건 이제 당연히 압니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항력은 또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X일 건데 본다. 맞아. 그리고 지급번은 이제 예상되죠. 지금 이게 상가인데 의뢰 차임 연체액이 2기. 아까 100만 원이었었잖아요. 뭐 100만 원이면 200. 그거 갖고 비슷하게 됐잖아요. 2기. 주택인데 아니 여기 상가인데 뭔 2기래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는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더 3기. 이 주택이었으면 맞겠지만 3기지 뭔 또 주택이 여기는 상가가 2기래요. 뭐 당연히 디귿번 틀렸지.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번 꼭 이렇게 저장권 얘기 또 나오잖아. 아까도 비슷했었잖아. 을은. 그러니까 기출문제 자꾸 풀어보면 감이 좀 와요. 그니까 을은. 아까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해서 저장권을 취득한 지득한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본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요 문장도 꼭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틀렸대요? 사업자 등록 신청 후 그리고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아까 우리 유사하잖아요. 확정일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사업자 등록 신청 대항력 갖고 뭐 그러니까 여기 깜빡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아 확정일자 있어도 안 되겠네. 네, 그렇죠. 거기는 아예 안 되겠네. 등기, 임차권 등기밖에 없습니다. 아, 요건 정말 확정일자 있어도 안 되겠네요. 적용 범위가. 그죠? 5억에다가 또 5억이면 10억. 여긴 정말 확정일자가 있어도 아예 우선 변제 못 받겠네요. 아예 못 받았어요. 그래서 1번, 뭐 이러나 저러나 확정일자 빠져서도 틀렸지만 확정일자가 있어도 최고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아예 그냥 금액이 너무 커서 그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예 그냥 뭐 수습이 안 되네요. 이건 아예 그냥 틀린 문장.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문장이 오히려 기업번. 기업번을 뺄 것 같은데 기업번도 틀렸고 니은번 외에 저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학력은 적용되니까 그리고 지급번 니은번 요 세 개가 나란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정말 작년도 문제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6.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적용 금액을 벗어나도 적용되는 것은 대학력 그다음에 총 5년 갱신 그다음에 권리금 이런 거지. 그런 거 아니면은 아예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방 보셨던 것처럼 확정 일자 그리고 저거 받아도 금액이 넘어가다 보니까 경매에서는 배당 자체가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경매에서는 이건 대항력도 인정이 안 됩니다. 경매에서는 아예 인정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매매되고 그다음에 매수되고 이럴 때는 괜찮아도 아마 경매는 아마 전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안 돼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거 내가 그 수정을 거기다 잘못했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상가금을 여기 원래 시험 문제가 그 금액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자, 그때는 이제 아, 그 환산 금액이 4억일 때, 그 당시에 아, 요 시험 문제 나올 때가 4억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6억 될 거. 아, 거기 환산 금액이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올라갔으니까 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가 4억이었습니다. 서울이 4억이었었고 그 다음에 기타가 3억이었었고 저기 과밀이 예. 아 그건 이제 작년 거는 암기 안 해도 되는데 올해 거만 아 그렇죠 6억 아 그 지금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아 지금 현재 교재는 4억이라고 돼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요게 올해 갑자기 와서 늘어난 겁니다. 6억으로 오 서울만 아, 6억 천이다, 6억 천. 6억 천이고, 여기 과밀이 5억이고. 맞습니다. 6억 천 됐습니다, 6억 천. 네, 서울이 6억 천 됐습니다. 아니, 이거 암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뀌어서, 이거 올해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6억 천, 그리고 5억. 그 다음에 3억 9천, 2억 8천.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그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거 해야 돼요. 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나 그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개정돼서 그리고 교재가 그걸 예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재도 지금 다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맞춰서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는 지금 현재 내니까 그걸 반영해서 꼭 낼 건데 그건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괜히 또 그냥 한 문제 틀리고 또 내년도 오면은 안 되니까 하여간 이거 악착같이 그냥 정말 아주 오래 그냥 공부 그냥 끝을 내야지 그냥 아주 큰일 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113페이지에서 작년도에 바로 이제 또 9번 또 나왔잖아요. 금방 봤던 거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게 1차도 결부되지 2차도 결부되지 가끔씩은 요놈이 또 등기법에도 나옵니다. 얘는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자 먼저 113페이지에서 9번 요거 이제 그러면 작년도 문제 아까는 재작년 문제였었고 9번은 작년도 문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에다가 지금 갑자기 주택이 나오고 막 명의신탁이 나오고 요놈들이 저 끝에 남아서 좀 봤을 때도 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똥 나오면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모의고사도 항상 애경은 앞쪽 우리 교재 순서대로 법정 순서대로 나오니까 편했는데 갑자기 이게 앞에 나오니까 당황스러웠다고 작년도에 그랬었습니다. 먼저 한번 구분 볼까요? 갑과 그리고 친구 을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경이다 기학형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알려줘 버렸네요. 그래서 여기는 안 알려줬으면 조금 더 이제 까다로웠을 건데 갑과 그리고 친구 을은 그리고 을을 수탁자 명의 수탁자라는 계약 여기다 알려줘 보자. 계약 계약이다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계약 쭉 가갖고 등기 효력이 있더라 없더라 그 다음에 횡령죄 성립하더라 안 하더라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계약 명신 딱 계입니다. 그러면 등경은 절대 아니고 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을은 그럼 친구니까 수탁자 을은 이제 사오겠네 2017년도 10월 17일 그리고 병소위 X토지를 매수해서 을 명의로 우리 이제 수탁자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상황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업공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정말 작년도는 기억이니 디귿이니 이런 식으로만 무조건 냈었다는 겁니다. 이제 몇 개다 절대 안 물어볼 거예요. 고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 한번 볼까요? 기업번 약정. 자, 갑하고 우리는 이제 명신당 약정인데 하여튼 명신당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 아무것도.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기업번. 자, 갑과 을의 위 약정은 약정. 우리 명신 딱 하자. 약정. 그 채권행위입니다. 약정은 무효다. 당연하죠. 약정은 효력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약정. 아, 약정, 약정. 등기 말고, 등기 말고. 약정. 요거 갑하고 을, 갑하고 을 명신당 약정. 갑하고 을하고 명신당 약정입니다. 그 약정 효력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빼돌리니까 무효입니다. 등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번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번 아닌 것들 그냥 다 틀려. 2번도 틀렸어. 4번도 틀렸어. 5번도 틀렸어. 벌써 이제 니은번 하나만 딱 보면 답이 나오겠네. 그리고 여기도 D9번, D1번은 보지도 마세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벌써 답은 정말 하나만 보면 나와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볼까요? 갑과 갑은 이제 신탁자고 을은 수탁자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다면 그 약정은 효력은 유효다. 저 알지 못했다. 그죠? 알지 못했다. 뭐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다. 아니, 알았고, 여기는 뭐, 알았고 몰랐고, 병이 바로 이제 그 약정, 그 약정은 효력이 있대 없죠? 알았고 몰랐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갑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니은봉 엉뚱한 소리죠. 갑하고 을의 위약정을 병이, 그 명신당 약정이잖아요.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다. 유효입니까? 아니요, 약정이. 갑하고 을하고 약정이 어떻게 유효가 되냐고. 알았고 몰랐고 무효. 효력이 아예 없습니다. 좀 애매하게 좀 불러놨습니다. 갑하고 을의 명시당 약정, 병이 무슨 알고 모르고 그거 상관없잖아요. 하여튼 위약정은 무효. 그냥 무효. 그러면 디귿번도 한번 해보실까요?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다면 갑은 X토지권의 소유권을 근데 갑이 저기 신탁자인데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X입니다. 누구래요? 의죠? 을 수탁자가 취득하겠지 게입니다. 조시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뭐 알거나 모르거나 뭐 상관없을 건데 그리고 자 을로부터 그리고 X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했던 정을 근데 종이 소유권을 그 취득하지 못한대요.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죠? 그냥 악이래도 물론 적극 같다면 그런 얘기는 없지만 종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하여튼 당사자를 벗어나서 제3자로 가면 선의 악을 불문하고 유효 그건 취득합니다. 그래서 디귿번, 니은번 다 틀린 건 이미 틀렸고 그입니다. 그리고 니은번도 틀렸고 그 갑을의 위약정 명신당 약정은 알고 모르고 그 약정이 유효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효 무효계입니다. 자, 니은번 역시 틀렸으니까 1번 기업번 딱 하나 맞았다입니다. 조금 작년도 문제가 저렇게 주택하고 저게 조금 더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보세요. 응? 뭐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지나가도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인장
인장 쪽이 13번. 자, 주택 쪽이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케이스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13번. 13번에 인장 등록, 이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장 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인장 등록 문제가 작년도는 좀 괜찮았어요. 어차피 하나만 나옵니다. 무조건. 자, 먼저, 옳은 것. 자,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중개보조는 아닙니까요? 중개보조도 수행도 못하지.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너무 엉뚱한 소리죠. 소인,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겁니다. 자격정지 받습니다. 자, 이번은 그냥 너무 엉뚱했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당연히 인장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않게 되면 자격정지 얻어맞는데 뭔 소리 안 되게 됩니다. X.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 2번도 잘 설명을 봐야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 근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등록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7일 맞았고, 저걸 자꾸 7일, 열을 그렇게 자꾸 바꾸고 나왔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된 등록을,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맞잖아요. 변경 등록도 제때 안 하면 업무정지 맞습니다.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사용 모두 다 업무정지입니다. 개업이니까. 자, 2번은 정확하게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번에 볼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그리고 근데 잘 나가다가 이걸 보셔야 된다.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된다. 주된 사무소가 법원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까? X.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지금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죠. 분사무소로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됩니까? 아니잖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전혀 정말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그러니까 이거 막 분사무소하고 섞어갖고 전혀 말이 안 되게. 자, 세 번째 너무 엉뚱해요. 뭐 어떻게 수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엉뚱해졌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 상업등기규칙으로 신고한 법인의 인장. 그리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맞춰야 될 건데 전혀 너무 엉뚱해졌어요. 3번. 이 문장은 너무 말이 안 되게입니다. 근데 왜 또 제출을 가름할 수 없대요? 4번, 5번은 너무 엉뚱했었고요. 4번 볼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름할 수 있다. 그죠? 내는 걸로. 원래 법인은 인감증명서 떼다가 냅니다.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너무 엉뚱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주사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과 같이 또 할 수가 없대요. 등록신청 같이 할 수 있다. 등록신청 할 때도 할 수 있다. 그 소리니까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4번도 그렇고 있다를 없다. 그리고 5번도 있다를 없다. 이렇게 살짝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13번. 자, 인장등록이 약간 좀 생소하게 나왔어도 그 문제. 자, 그거는 많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16번이 이제 일반 중개계약. 자, 거기에 이제 좀 생소하게 작년도 좀 나온 거. 근데 16번도 좀 괜찮아 보여요. 아마 올해는 안 내기는 할 것 같은데 일반 중개계약 저기도 가끔씩 내고요. 그리고 예전하고 좀 약간 형태가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가 조금 좀 형태가 좀 다른 게 있었으니까 아마 올해도 좀 많이 그런 형태로 좀 바꿀 것 같아요. 보셔야 됩니다. 먼저 16번 보실까요? 자,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기재상 4개, 위치나 규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일반 하나 나오고 전속 하나 나오고 나란히. 뭐 전속은 몇 년 나오니까요. 그런데 자, 일반 중개계약인데 1번 맞는지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인데 써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안 써줘도 됩니다. 자, 먼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사용을, 자, 여기는 반드시 작성교부 해야 되지만, 여기는 안 해도 되니까 사용을 해야 된다? 아니요. 사용하라는 소리 전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X.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뭐, 이건 너무 간단했고요. 중개의뢰는 동일한 내용은, 그냥 선착순,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주사와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좀 체결할 수 있다. 맞잖아요. 여러 집에다가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 집이 신경 안 쓰지, 고소리였습니다.
2번은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식에도 옆집에 그냥 가라. 다른 기업한테도 의뢰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이 있었으니까 맞아. 그리고 세 번째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대요. 뭐 서면? 그건 전소. 그러니까 지금 전소하고 슬쩍 바꿔서 계속 내놨습니다. 3번 X 일반은 아예 서면으로 안 해도 돼요. 게입니다. 안 써줘도 괜찮고 구두로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 4번 자 이런 걸 꼭 주무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중개일에는 일반 중개계약 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준수할 사항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게입니다. 준수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요청할 수 있다. 작성을 요청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자 그러면 뭐 위치나 규모나 예정 금액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형태는 잘 안 했었는데 그걸 하나 딱 추려다가 확인 설명에서도 그렇습니다. 추려다가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기재해달라고 게입니다. 4번 이것도 X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인데 개업 공인주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 때는 거래정보 망기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일반이 아니라 전속 이것저것입니다. 전속. 이건 막 말이 안 되고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 안 해도 돼. 어차피 막 이 집 저 집 막 다닐 거니까 의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16번.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일 괜찮게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으니까 16번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쪽에 뭐 옆에 20번까지는 아주 간단했었고요. 저게 뭐 매수신청들이 작년도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속중개계약도 이건 아주 쉬웠고 무슨 공개를 2주 만에. 그래서 거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서도 크게 어렵진 않았었고요. 그 다음 21번이야 22번 그리고 23번도 이제 뭐 어렵지 않게 24번까지도 아주 계속 간단했습니다. 근데 뒤쪽에 뒤쪽에 조금 괜찮은 문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25번이나 그리고 자격정지 또 1학년 일반 이런 거 아주 간단했었고요. 근데 옆에 27번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아마 요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고요. 오늘 아까 잠깐 배웠었죠. 근데 허가 문제도 반드시 하나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내용이 엄청 많은데 한번 아마 요 내용에다가 정리를 좀 잘 해놨으니까 한번 허가. 허가 내용들은 7페이지. 7페이지 제 아랫줄에 위에는 다 했어요. 자, 부동산 그리신 거 해봤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놈 아주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리신 거가 두 개. 작년도 좀 세 개 정도 나왔고요.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저렇게 간단한데 하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허가는 좀 안 줄여서 그렇지 꽤나 좀 있습니다. 내용이 바로 하나.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세 배 정도는 되는데 허가도 하나.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간단한데 하나.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 거는 두 개에서 세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만 갖고도 한 네 개에서 다섯 개가 나옵니다. 작년도 다섯 개나 나왔습니다. 먼저 허가, 세 번째 박스 볼까요? 지정은 이제 틀린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지정권자는 국장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도지사도 가능해. 그리고 이제 허가는 이건 이미 공법에서도 내봤습니다. 허가는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자. 그리고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5일. 5일. 자, 저런 문장은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충격이 심하다 보니까 저거 2년 징역 얻어맞고 요거도 먹고 교도소 가니까 자, 5일 정도의 효력 5일 정도 후에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바로는 아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면적을 보실까요? 자, 주거지 아까 봤었죠. 180 그리고 상업적은 얼마? 200 그리고 공업적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네 660제곱미터 그 다음에 90을 좀 생각하시면서 90이 저 앞에 주거지요 180 더블입니다. 그리고 90보다 약간 컸습니다. 얼마래요? 녹지적은 100 녹지적은 100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 180이고 권원보다 조금 더 큰 게 상업적이고 공업적은 이제 알 것 같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얼마? 660 자, 요런 면적은 정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면적도 모르고 어떻게 실무할 거예요? 조심합니다. 상업이 헷갈리네. 200인가 100인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외로 볼까요? 용도로 따지세요. 자, 먼저 임야가. 임야가 500이래요? 1000이래요? 1000. 1000입니다. 1000. 임야가 많어. 임야가 크게입니다. 요걸 500으로 만듭니다. 농지는 뭐 어쩌고입니다. 농지가 500. 그리고 이제 기타가 250. 그리고 초과니까. 자, 임야도 1000제곱미터까지는 아예 허가를 안 받습니다. 농지도 5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 넘어가면 501.
1001, 이 정도가 돼야 이제 그때 허가받아. 그리고 자, 2년짜리, 아까 우리 박스에 있었던 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2년, 그리고 4년, 그리고 5년. 자, 의무 이용 기간. 그래서 이용해라. 자, 먼저 2년은 아주 필수적으로 거주용으로 땅을 샀을 때, 그때는 2년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입니다. 뭐, 노인정.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복지시설에 해당될 겁니다. 뭐, 놀이터,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농업 등에 이용하려고, 농협 등에 경영하려고.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그리고 4번이 아까 예매할까요? 공유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대체취득.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둘이 뭐, 의논해서 양도할 거고, 대체. 하나 A땅, B땅, 두 개. 꼭 이하고 많이 관련되는 것 같잖아요. 네 번째가 조금 애매해도 요게 바로, 그러니까 2년짜리 아닌 거 찾아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장으로도 자주 나왔고, 여러 방법으로 나왔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년은 저렇게 이제 원래는 세 개였습니다. 근데 이유만 좀 달라요. 그입니다. 뭐 공익사업을 하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의 이용. 그 사업의 이용이나 사업을 시행하려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산다. 중간에 모자 안 바꿀 겁니다. 사업의 사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입니다. 거긴 얼마? 4년. 그리고 현상 보존하고 위에 2년, 4년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5년. 원래가 5년인데 안 깎아줄 거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행 강제금 보실까요? 자, 먼저, 자, 의무 이용. 자, 의무 이용, 자, 이용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렇죠. 3개월 이내 기간 줘서 전말할 때 써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 명령이 안 따르면 이제 취득 가액이 얼마, 여기는 취득한 금액이라고 씁니다. 공시지가 아니고. 그리고 얼마라고요? 10%. 근데 거기다가 한번 써보실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가로해봤습니다. 나 먼저 방치를 하면은 얼마래요? 아까 봤구만. 10%. 안 깎아줄 거야. 근데 임대. 세를 놨다는 겁니다. 이게 5인가 10인가 아니면 7인가? 7, 7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변경 이용. 변경 이용 얼마래요? 5. 그렇죠? 여기 5입니다. 5. 5%입니다. 지가 쓰기는 쓴대입니다. 그리고 자, 기타는 얼마래요? 7. 그렇죠? 7입니다. 요거 아주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공법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많이 내봤네. 실무에서 바로 설명해야 되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구는 매수청구 사가라. 저 버리장머리 없이 시장 보고 네가 허가 안 내줬으니까 네가 사가 라고 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괜히 또 무슨 공익용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불허가 처분 받으면 그리고 얼마 이내에 시장 등한테 매수청구 여기도 너무 꾸물꾸물거리면 나중에 매수청구도 못합니다. 얼마 이내? 1월. 네, 1월이라고 꼭 한번 1월. 거의 죄다 1월입니다. 가격들만 알려줄 때 거기가 얼마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 선매는 거기 허가 신청 그 아래 볼까요? 공사업용으로 괜찮은 땅 그리고 이용을 안 하는 땅. 자, 괘씸죄 닦으려고 너 닦으려고 내가 사러 갈 테니까 이게 바로 선매. 자, 애들 말이지만 선빵을 날리는 게 선매. 내가 살 테니까 니들 꼼짝 말어 고소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줄 건데 얼마 이내 통보한대요? 응? 아니요. 15일 아니고 1월. 그렇죠. 1월입니다. 1월. 여러분 1월입니다. 그리고 위하고 아래하고 좀 보실게. 자, 먼저 얼마 이내 선매자가 지정했고 토지주택공사가 사오겠다고 우리 토지소유권자한테 너 기다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내 완료를 완전히 해야 된대요. 그렇죠. 1월. 거기 읽어봅니다. 근데 아래 만약에 협의인데 저 옆에 가격 등을 통제해 주는 거 얼마래요? 가격 등. 그렇죠. 이게 15일. 15일입니다. 중간에 15일 이내에 가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는 것은 1월. 그리고 중간에 알려줄 거 중간 딱 반토막 보름 아주 계속 기다린다. 내가 얼마에 사올 거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 이 가격 등을 알려준 것은 15일입니다. 야, 그런 건 아, 다 1월. 다 1월. 아, 2월로 시험 문제 나와서 틀린 적 있었지. 2월 아니고 다 1월. 다 1월입니다. 계속 기다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짧게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틀린 거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아니면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다. 2년. 아주 2년 전 요것도 먹으면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여기는 공시지가 30%가 워낙 크니까 아까 10% 이행강제금 최대 가격이고 여기는 공시지가 30%. 그리고 자, 일확률반은 허가 받은 걸 취소. 그래도 허가를 받으니까 한 반토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를 안 받았을 때가 더 크고요. 그리고 처분명령, 조치명령 팔어 아니면 또 써 그런 명령을 위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허가를 받았고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학년 일반
그 문장으로 나올 거니까 하여튼 허가 안 받았다가 2학년 그리고 공시지가 30% 그리고 허가 받은 걸 취소하거나 그냥 필요한 조치라든지 처분을 안 했을 때 그 처분 명령에 불응했을 때 이런 것들은 1학년 일반 그거 딱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 좀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문제가 허가는 작년도 문제가 처음이었었고요. 근데 허가 문제부터 정말 아주 그냥 내놓고 요거는 틀려라 이러면서 좀 까탈스럽게 냈습니다. 그래도 지문 자체는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먼저 27번 보시가 아마 올해도 전 문제 형태로 아마 박스도 딱 오른 거 해갖고 저렇게 한 4개 정도 주고 기억이니 디귿이니 요런 문제 당연히 내볼 거라는 겁니다. 허가 문제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는 어느 지문으로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 거.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벌써 이제 5일 나온 거 보니까 틀리진 않은 것 같다. 근데 올해 이제 공고한 다음 날, 공고한 다음 날 이러든지 아니면 또 5일 빼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 볼까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맞죠?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맞잖아요. 충격이 심하니까 5일, 또 7일 이렇게 바꿔보려나 5일, 5일 주하셔야 됩니다. 아, 기업번호 맞았고요. 옳은 걸 찾으래. 자, 그럼 기업번호 안 들어가는 바로 2번은 벌써 틀렸다. 그럼 딱 하나밖에 안 틀렸습니다. 이건 계속 봐야 돼. 정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넘어볼까요? 경매. 자, 경매도 이제 저 뒤쪽에서 좀 나왔을 건데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고요. 아까 이제 경매 쪽에서도 있긴 있었습니다. 경매 경우는 허가구역 내에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구역 규정을 그럼 적용하겠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맞습니다. 경매는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경매만큼은 이게 뭐 탈세도 어렵고 해서 경매는 허가구역을 지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경매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경매는 안 받아도 돼. 근데 경매는 예외가 있습니다. 경매는 안 받아도 돼요. 요 니은번은 맞았습니다. 조시랍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아, 이제 요 문장 말고 이제 다른 게 나올 겁니다. 자기의 거주용. 그럼 이걸 4년이라고 해야 되나? 5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뭐 여기 이제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앞에서 보셨던 협의양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농업의 이용.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아주 정확하죠. 아까 거주용 2년이었습니다. 내 얘기에 2년간 그 토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기억, 니은, 지금 계속 맞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 더, 1번이 맞으면 저 5번이 답일 거고, 이제 벌써 다른 놈은 벌써 틀렸고, 그입니다. 1번 보실까요? 1번,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을까요? 먼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이행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자 여기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행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요. 맞죠? 이제 이행하니까 중지하고 그런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거입니다. 그럼 작년 거, 그전 거입니다. 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대요. 징수를 아니면 해야 될까요? 징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건 문장이 좀 길었어 좀 그렇지 요건 좀 문장이 길어갖고 그냥 짜증은 안 해 그래서 그렇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장이 어려 문장 읽어보면 쉽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막 엉뚱한 소리잖아요. 뒤에가 앞에는 맞았는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거 그거 왜 안 바뀌냐고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했지 여기다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그러니까 뒤에 문장만 슬쩍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번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들어가는 3번이 정답이었었다.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허가 문제로 좀 까탈스럽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는데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험 문제를 내봤다. 한번 기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이제 뭐 자, 28번 같은 것도 지도감도 조금 좀 생소한 게 좀 나왔었고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도 이제 32번 32번의 확인 설명. 자, 127페이지에서 32번 확인 설명. 확인 설명, 요런 문제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요런 문제도 이제 또 나올 거다. 항상 우리 확인 설명은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다. 그입니다. 먼저 박스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나 먼저 시장학교 근접성입니다.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옳은지 볼까요? 중개사물의 입지 조건 맞고요.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뭐 당연한 그쪽입니다. 입지 조건 당연히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놓여 있는 거 시장으로부터 몇 분 거리 그리고 초중고까지만 대학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확인 설명 해야 한다. 뭐 기업번호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기업번 들어가야 돼. 벌써 3번하고 5번은 벌써 틀렸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보 보시가 여기는 금방 알겠죠. 저렇게 이제 작년도 속였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4번은 그럼 거리가 쓰나 10년 보존하나 4번은 보존해야 돼. 확인설명서가 5년이래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꼭 매년 이렇게 시험제 나온다는 겁니다. 보존기간 확인설명서 몇 년이다? 3년. 3년.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겠네. 1번도 벌써 틀렸네 개입니다. 그리고 5번도 이미 틀렸고 개입니다.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시니까 이제 이런 보면 이제 금방 알겠죠. 먼저 당해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 있으면 거들었네. 맞잖아 개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주사 와. 그리고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마 5 정도 되면 저기다 서명 또는 그럴 것 같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죠 자, 디귿번 어디 뭐 트집 잡을 데가 없습니다 중개행위를 했으니까 소속도 개업하고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귿번도 맞았다 됩니다 근데 왜 2번은 디귿이 없대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니르본은 볼 의미 없죠. 자, 둘 다 니르, 그래도 한번 니르본 보실까요? 중개업무를 수행했던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속, 소속은 확인 거래, 자격정지. 자, 보실까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꼭 이렇게 꼭 마지막에 꼭 제재를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순수하게 한두 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꼭 이렇게 제재 물어보면 맞아. 자격정지 맞아요. 이미 뭐 시험 문제는 1번은 둘 다 들어갔으니까 디귿번도 들어가야 됩니다. 디귿번도 오른손 명계입니다. 구구절절 맞으니까 4번이 바로 정답. 4번이 바로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자, 뒤쪽에 자, 뒤쪽에는 아마 이제 여기 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 또다시 한번 자, 38번 요건 이제 작년도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인데 38번 요 38번에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네, 요 법률인데 아마 저 박스를 올해는 좀 바꿀 겁니다. 근데 요 문제가 거의 저 형태대로 아니면 다음 중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 오지선다로 내볼 만합니다. 자, 올해도 작년에 처음 나왔지만 또 내볼 만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박스에 7개 그 법률 아주 명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그래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맞죠? 그리고 공급계약 맞죠?입니다. 건축물 분양 얘가 이제 상가하고 오피스텔이라고 했습니다. 기업번 첫 번째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법이 세 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니은번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배우는 법 기업번 하나 빼놓고는 다 우리가 배우는 법 그럼 올해는 완전히 요놈들 다 빼고 이제 다른 법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주택법 배우잖아요. 주택법으로도 공급받는 바로 이제 계약 이것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대상이고요. 그리고 정비법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그리고 아까 빈집은 뭐라고요?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빈집은 좀 빠르다고 했습니다. 집이 비어서 그런가? 그렇게라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마적입니다.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 그렇게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갔죠. 정말 올해도 이제 박스 여기도 한 4개 정도 주고 다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거나 혹시 건축법 나오거나 건축법은 안 들어가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말고도 이제 여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것들은 꼭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법률까지 포함시켜서 몇 개? 7개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남재현 하나가 이제 그 7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 문제가 좀 괜찮긴 했었는데 아까 이제 자 바로 이제 그건 너무 어려워서 좀 빼놓긴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 안 해보셨던 행정처분의 승계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23번인데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6페이지 한번 내용들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서 23번. 23번에서 행정처분의 승계가 저 23번이 아마 우리 시험 문제 중에는 요 문제가 아니죠.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70페이지에서 23번. 근데 23번하고 꼭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행정처분의 승계. 그리고 처분. 한다 못해 한다. 시효.
요거 조금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님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먼저 자, 승계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두 개고요. 그리고 요건 처분이 있었습니다. 처분이 있었으니까 계속 따라가게 승계하기 쉽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요? 처분일까요? 아니 폐업일까요? 처분입니다. 자, 처분 다음에 폐업한 날도 있을 건데 왜 또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 승계한다고 왜 그럴까요? 그럽니다. 얻어 터진 날 처분일입니다. 처분일. 근데 자꾸 폐업일 오이스 문제도 자꾸 헷갈렸잖아요. 여기는 폐업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 처분일. 그리고 몇 년간 승계한대요? 3년도 있지만 1년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정량 업무정지만 갖고 3번 중간에 폐업을 해도 3번 계속 셀 거야. 고스리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잽싸게 폐업했다. 그래서 처분 못했다. 그래서 억울하니까 처분을 하겠다. 두 번째 박스입니다. 처분하지 말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자, 먼저 폐업 전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나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안 내봤지만 과태료는 처분할 수 있다. 아니다. 과태료는 폐업하게 되면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없어.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있어. 그리고 이제 자, X가 이제 두 개. 아무 소리 안 하면 등록 취소다. 아까 봤었고 프린트물. 나 먼저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3년. 얘가 이제 등록 취소니까. 그러니까 아까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 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업무 정지 2년. 폐업 전에 쳐보니 업무 정지 몇 년이래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3년이라고 여기 냈었다는 겁니다. 3년이 아니라 2년. 요건 2년 게입니다.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헷갈린다는 겁니다. 1년 게입니다. 1년. 근데 갑자기 시효는 1년 그러면 틀려게입니다. 아주 헷갈려 죽겠네. 그러니까 출전들이 엄청 재밌어 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는 발생일로부터 발생은 처분도 없지 폐업도 없지. 그러니까 위하고 두 개하고 완전 다르지 이게입니다. 발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생일로부터 몇 년을 가야 그래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대요. 얼마? 3년. 3년입니다. 요거 업무정지 3년 발생일이니까 3년 주하셔야 됩니다. 내가 폐업을 했을 때 얻어맞았을 때 1년 동안 따라가지만 그리고 자 1년 지나가면 못하지만 발생일로부터는 3년 간다는 겁니다. 자 업무정지가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상황이 완전 달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업무장 아마 혼자 풀어보시면 상당히 어려우실 건데 70페이지 70페이지에서 23번 23번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행정처분 승계 문장에서는 제일 그리고 응용까지 심하게 해가지고 제일 어렵게 나오면서도 가장 좋은 문제였습니다. 올해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유사하게 지금 포상금 문제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냥 울고 먹고 있습니다. 먼저 갑에 대한 처분지자 오름 못하고 오 틀리면 틀리다고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뭐래요? 게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럼 답이 안 풀려. 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해볼까요? 자, 갑이 아까 봤었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아까 2중 소속 2중 등록으로 바꿨을 겁니다. 대여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등록증 대여가 제재가 뭐요? 네, 이거 번지수 못 찾아가면 어렵습니다. 그냥 봐갖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증 대여 양도 대여 정량 양도 대여 등록 취소 그러니까 이게 등록증 대여가 등록 취소요? 게입니다. 등록 취소 때릴 것 같으니까 2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그럼 여기를 봐야 됩니다. 2년 2년에 폐업 기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후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아예 엉뚱한 소리죠. 왜냐하면 등록증 대여가 뭐니까요? 등록 취소니까. 그리고 그렇죠. 2년 지났으니까 2년 지났으면 무슨 처분을 할 수 있겠냐고 위대여 행위로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 취소 아까 봤을 때도 아주 어려웠었죠. 요 문제 내놓고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등록증 대여가 등록 취소니까 그리고 아직 3년 안 지났으니까 다시 재등록을 했으면 철사방정 뚫고 다시 재등록했으니까 때리겠다고 그럼 여기서 때리면은 2년을 빼주라는 겁니다. 원래 3년 갈 건데 2년 빼주니까 1년 아직 거기는 안 했습니다. 1년 후에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하여튼 때리긴 때릴 거예요. 네, 때리긴 때리는데 업무정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무정지면 이미 1년 지났으면 아까 봤잖아요. 1년 지났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앞뒤가 전혀 안 맞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니까 위대여 행위를 이후로 아직은 3년 안 됐으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래야 맞다는 겁니다. 엄청 어려웠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X. 근데 또 보세요.
이게 X가 맞는데 갑자기 1번도 올 때, 2번도 올 때, 3번도 올 때 아마 옳은가 봐. 이런 순간 이제 답은 안 나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주 심리학적으로 계속 약 올리고 장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지금 아주 계속, 그러니까 꼭 하필은 어려운 문제에서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분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갑자기 틀리다고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 갑자기 올 때 옳은 질문 더 많네. 그럼 4번, 5번 답이 아니요. 그게 답이요. 주셔야 됩니다. 오려, 요건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니은법 보실까요? 얘도 심하게 응용했습니다. 보실까요? 가위. 미성년자를 중개보조로 고용했습니다.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그러니까 몇 개월 이내 그런 게 나올 건데, 고용관계를 해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너 나가. 근데 45일 만에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를 이후로 얘가 뭔 잘못을 했대요? 업무정지 처벌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다. 거기 있었잖아. 2월. 2월이면 60일. 그러니까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했으면 잘못했다, 안 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 없구만. 그러니까 2월 이내에 해소를 했으면 괜찮다. 괜찮으니까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아주 뱅뱅 돌려가고 이렇게 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문제예요? 해갖고 감이 안 오네? 그랬을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은번도 틀렸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왔다. 왜요? 4번, 5번 중에 디귿은 그냥 X래. 그건 뭐 보나 말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 디귿번은 이제 힌트를 그냥 엄청나게, 이거 뭐 뻔히 알겠는데 이것도 힌트를 엄청 줬습니다. 볼까요? 이제 업무정지라고 알려주고, 자 디귿번 볼까요? 가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보고를, 보고, 저기 감독명령 그입니다.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그리고 업무정지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1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저 기업분하고 비슷해요. 시장님이 나 들고 팰 건가 봐. 잽싸게 폐업으로 잠수 타자. 근데 여기는 볼까요? 자그마치 4년, 등록주소도 못 하겠다. 4년의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 그리고 다시 개설 등록했을 때, 위, 거짓 보고를, 이 거짓 보고가 아까 업무정지라고 했어. 이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주소도, 아, 4년 지났대요, 4년. 저, 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4년 지났으니까, 4년. 발생도 3년만 지나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년이 지났으면, 자, 이미 등록주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끝났다. 등록취소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알아. 어떻게 4년은 지났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냐고 그럽니다. 이미 1년만 지나도 못한다 라고 해서 디귿번은 바로 요거는 뭐 틀렸다는 거 뻔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다 틀렸대요. 자, 그래서 23번은 바로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요놈은 모두 틀렸다. 요놈 쇼 문제가 정말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시사해. 정말 요 문제는 아주 그냥 내놓고 떨어져라 하면서 냈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해놓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묘지 문제, 거기 묘지 문제 아마 체크를 안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야, 묘지 문제가 조금 좀, 자,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이제, 조금 앞쪽에 보게 되면 좀 괜찮은 문제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묘지 문제가 바로 이제, 보시면은, 8페이지. 8페이지. 4년, 4년이 지났는데, 4년. 4년이 지났으니까 못하죠. 4년 지났으니까. 업무정지는 1년만 지나도 못하고, 업무정지를.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조금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8페이지에서 분노기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꼭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끝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노기준권 이제 성립이 바로 20년 이상 점유를 했을 때. 그 다음 이제 지료가 있다 없다? 지료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다가 지료 X를 좀 해놓으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분명규칙은 27번. 자, 첫 번째 1번에 20년 이상 점유했을 때 지료 있다 없다? 없다. 자, 거기 공백이 조금 적은데 지료 X. 자, 지료 X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는 지료가 없다. 자, 지료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얘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합의를 했을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거기 합의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갑자기 생겼다고 했습니다. 매도의 묘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이전됐을 때 지료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아예 지료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예 교통정리가 됩니다. 20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자가 계속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일어나지 말아라. 지료 없다. 그리고 매매가 됐을 때 매도의 묘가 그럼 땅값은 줘야지 이런다고 했습니다. 지료 있어. 그리고 합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합의하기 나름이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증권 성립하나 안 하나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공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리고 봉제사 권리는 오직 누구래요? 종손이래요. 거기도 바로 종손이래요. 정중이래요. 연고자래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봉제사 권리는 오직 누구한테 있대요? 원칙은 종손. 종손입니다. 종손 동그라미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옆에서 종중이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래? 종손이 아니라 종중. 자, 뒤에 건 오래 안 내봤다는 겁니다. 앞에 건 시험 문제 내봤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던 묘지가 성립했던 거, 일부가 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되고요. 그러니까 옆에 뒤로 약간 옮겨가는 거, 다섯 개에서 두 개만 옮겨가는 거,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의 땅으로 가는 거 안 되고 그럽니다. 옆으로. 어차피 성립됐던 거 옆으로 간다고 해도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멸의 인수신이라고 씁니다. 죽지도 않아 일시적인 멸시를 분명히 그대로 유지. 걔도 소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묘지가 있었을 때 충분한 이장비용 준다고 해도 자, 그 시험 문제 아직 안 내봤는데 자, 그리고 이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 아니다 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근데 자, X 볼까요? 자, 의미가 없다. 감요 시신에 좀 아예 시신이 없다 입니다. 평장암장 비겁하다 입니다. 사서 무덤질할 때 둔덕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치한다 입니다. 그리고 신선할 권능이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옮겨가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게 옮겨가는 건 괜찮아도 신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쌍분도 되겠네 고스름입니다. 자, 그런 거 안 돼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분묘기지권에서 이제 여기도 쌍분, 자, 쌍분하고, 그 다음 이제, 합장, 이것도 안 되니까, 그 X에다가 쌍분 합장, 거기도 한번 같이 5번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그놈 이상하게 정말 빠져버렸네. 쌍분 합장. 자, 부인이 더 싫어한다는 쌍분 합장. 그죠? 나란히 옆에다가, 왼수 같은 남편 옆에 부인이 묻히기 싫대요. 입니다. 합치는 거는 더 소름 난대요. 입니다. 그거 인정해주면 판사 그냥 저녁에 머리 풀고 등장한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인묘지 요 면적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고요. 먼저 개인묘지는 신고일까요 허가일까요? 여기 잘 체크해놓을까요? 신고 개인묘지 하나. 그리고 면적이 얼마일까요? 저거 60도 내봤지 아주 10이나 20도 내볼 수 있죠. 20도 내봤네요. 여기는 얼마래요? 개인묘지 30. 요 면적 꼭 주셔야 됩니다. 완전 30세트입니다. 30일 이내 신고. 신고 안 하면 300만 원이야 과태료. 어째 제재는 안 물어보는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묘지 절차가 뭐래요? 두 개 이상 허가. 허가 안 받으면 2년 전형 2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2천만 원이야 벌금 받습니다. 그러면 종중법인 다 허가로 하나만 개인묘지 하나만 신고고 다 두 개 이상의 묘지는 허가.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 면적은 개인묘지 말고 가족은 얼마래요? 점유 하나 10제곱미터. 거기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둘, 여기도 2번, 3번, 여기 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족, 종중, 법인, 거기는 점유 면적을 다 10으로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설치 면적은 달라요. 가족 묘지는 얼마래요? 10은 당연히 아니고, 1000은 아니고, 얼마? 100. 그거 이제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중은 얼마래요? 김씨들, 박씨들 규모가 커졌어. 100에서 10배가 늘어나. 얼마래요? 1000. 천이 맞습니다. 천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법인묘지는 아주 불특정 다수입니다. 엄청납니다. 저기 공설묘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아주 집단적인 묘지입니다. 얼마라고요? 10만 제곱미터. 아, 여기는 이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얼마래요? 이상. 그거 이상이 맞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건 이상이라고 해야 된다. 이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장지 보실까요? 요즘은 또 자연장지가 가끔씩은 아마 우리 교재도 자세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연장지. 자, 먼저 가족하고 개인이 같이 묶여 있는데 신고. 자, 절차가 가족인데도 자연장지 수목장. 나무 밑에다가 시신 묻는 거니까 여기는 자연을 안 해친다고 신고입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도 100. 근데 이하는 아니고 100제곱미터 미만. 요 면적은 아직은 심하게 안 내봤는데 절차는 물어봤어요. 기출문제가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거 잘 체크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종종 문종의 자연장지. 아예 그냥 우리 시골에서 야산에다가 우리 김씨들 거기다 다 묻읍시다. 나무 밑에다가.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도 신고입니다. 신고. 근데 여기 신고는 이제 위쪽에 우리 개인하고 가족은 사운데 여기는 사전에 먼저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절차도 가벼워졌고 면적이 2천으로
그러니까 거기 자연장지는 지금 2000이합니다. 그냥 매장은 1000. 그리고 자연장지는 더블 2000. 절차도 아주 간소해졌고, 그래서 겹경사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2000. 주셔야 됩니다. 근데 법인묘지는, 법인의 자연장지는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긴 허가. 종교도 허가. 여기 규모가 너무 커서 그입니다. 근데 우리 법인은 딱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여긴 10만이 아니고 바로 5만. 자, 법인의 자연장지, 숫자가 좀 틀려버렸네. 여기 이제 5만입니다. 자, 5만. 여기 정답이 안 보이네. 5만. 자, 5만 제곱미터 이상. 자, 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냥 매장은 10만 제곱미터인데 여기는 5만이 맞습니다. 5만. 그리고 종교는 4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종교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거의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주의하세요. 종교는 4만. 4만 제곱미터 이하. 여긴 또 이하.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법인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법인 자연장 법인 자연장지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서 자연장지 나무 밑에다가 시신 묻는 자연장지는 아까 이제 점유는 점유 말고 여기 이제 설치 면적인데 설치 면적이 5만. 5만. 아까 이제 그냥 매장 10만인데 5만 제곱미터 여기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이상. 그리고 절차는 그냥 허가입니다. 허가. 사전에 먼저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게 되면 징역벌금 얻어 맞는다. 게임단. 근데 종교는 종교의 자연장지입니다. 종교 자연장지.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회 다니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자연장지로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또 4만입니다. 4만. 주구사자라서 종교를 삼아 주구사자 그런 것 같습니다. 4만 제곱미터. 요거는 이하. 또 이하. 요건 이상이었었고. 아까 이제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처럼 여기도 이상은 맞습니다. 얘는 이하. 그리고 규모가 크니까 요놈은 허가다. 허가다. 라고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가 아직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와봤는데. 근데 아까 이제 절자 종종의 자연장지는 허가받는다. 틀렸다. 그건 신고라고. 그거 나와봤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꼭 주는 제도입니다. 자, 심하게 아마 면적까지는 아직은 안 나와봤어도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묘지의 거리지하. 자, 거리지하는 예전에는 300하고 500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나 먼저 개인묘지하고 가정묘지는 규모가 그래도 적어요. 그리고 도로 선로 하처. 도로 선로 하처는 사람이 안 살죠. 그러면 조금 좀 가까워도 괜찮아요. 자, 얼마만 좀 떼면 된다. 200. 200m 이내만 설치를 하지 않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묘지하고 인가가 너무 이렇게 너무 근접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장명령 떨어집니다. 자, 200. 자, 200m 이내만 설치 않으면 안 되고 됩니다. 저 설치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200을 떼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201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커졌네. 종종. 그리고 문종. 그리고 법인묘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또 20보 이상의 인가가 있대요. 사람이 있대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조금 더 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차라리 그 아래에 자, 바로 요건 좀 문장이 완전히 그냥 좀 잘못돼 버렸네.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개인묘지하고 이제 여기에 가족묘지가 있습니다. 가족묘지. 가족묘지고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문장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먼저 도로. 사람이 안 삽니다. 옛날 이거 철도라고 했습니다. 선로. 선로하고 이제 하점. 사람하고 관련 없죠. 자, 그러면 묘지. 이렇게 이제 묘지가 있을 건데 여기 막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이내는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200. 요거 이제 200입니다. 자, 200m. 200m 이내는, 그러니까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내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고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20보 이상의 사람이 좀 살고 있다는 걸, 20보 이상의 인가가 있거나, 그리고 애들 학교가 좀 있습니다. 학교 등. 그리고 공중이 좀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애들은 학교, 그죠? 아, 이제 애들 있는 학교. 애들 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선생이 저녁에 주무실 때 무섭대 하면서 봤을 겁니다. 요거는 3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00m 뭐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이제 규모가 이제 조금 더 커집니다. 커지면서 요거 좀 체계적으로 하면 어렵지 않는데, 그다음은 종중 묘지하고 종중 문중 묘지하고, 그다음 이제 뭐 여기 이제 종중 문중 묘지하고 법인 묘지, 요건 규모가 엄청 커져. 그러니까 두 개씩 묶어다가 요 두 개는 규모가 좀 적으니까 조금 가깝고요. 근데 먼저 여기도 도로 그리고 선로. 도로 선로하고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사람이 안 사네. 이놈 이제 얼마라고요? 이거 300입니다.
3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를 바꿀 거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20번.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해가지고 이제 묘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씩 설치하는 개인 묘지 하나니까. 그리고 여기는 가족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그렇게 규모가 안 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종종 문중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성씨를 불문하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많을 거랍니다. 요건 그렇게 많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호 이상의 인가, 그리고 학교 등이 있을 겁니다. 20호 이상의 인가. 요 호수도 물어볼 것 같아요. 20부터는 들어갑니다. 인가. 그 다음 이제 학교 등. 그리고 공중이 좀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사람하고 관련되네. 덧대입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500. 그러니까 200, 300, 500. 그래서 이제 여기는 500m 이내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설치하지 말아라. 한번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정해 놓고 처음에는 300, 500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세부적으로 해 놓고 아직은 한 번도 안 내봤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200, 300, 300, 500.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괜히 또 넋이 나가신 것 같은데, 요 정도 해갖고 이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자, 바로 설치 기간은 예전에는 15년이었다가 지금은 30년. 제일 아래. 30년. 그리고 연장은 한 번에 30년일까요? 3에 15년일까요? 그걸 지금 죄다 바꿔놨다는 겁니다. 요것만 정말 유일하게 한 2년째 안 내고 있습니다. 1회에 30년입니다. 1회 30년. 그리고 이제 종료, 철거가 되고 나서 종료는 몇 년 이내 철거를 해야 될까요? 1년밖에 안 줍니다. 1년. 자, 1년 이내 묘지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거 안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30년은 그냥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장은 한 번에 한해서만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지는 최대 60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묘지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2001년부터. 그리고 그 후에 1년 이내 철거를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아요. 2001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적용돼요. 맞죠? 1년 이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연장을 못하면 30년이고, 요 30년 안에, 그러니까 요 30년만 존속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30에서 31년 사이에 철거를 해야 돼요. 묘지를 없애라고. 지금 2002년에 누가 묘지를 썼구나. 2001년. 그러니까 지금 묘지 설치하는데, 존속기가. 묘지를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30년. 그렇죠. 연장되고. 그러니까 30년, 요거 이제 연장 안 했으면 30년 안에 철거를 해야 되고, 30에서 31년. 근데 연장 가능해요. 한 번 더. 지금도. 그래서 얼마? 한 번만. 그러니까 2001년 전에 설치한 묘지는 천년만년 계속 가는 거고, 유지만 잘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뭐 우리가 죽고 그러면은 얘 묘지 이거 철거해야 돼요. 후손이. 30년만 먼저 설치할 수 있고,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30년만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연장이 한번 가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5년, 존속기간 15년 주고, 이거 복잡하게 살았어요. 3회에다가 15년씩 해갖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60년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회 30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방에 그냥 딱. 그러니까 30년 이후, 원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가만 놔둬도 설치는 30년 하고 더 연장할래요. 그러면 딱 30년. 그럼 딱 해서 얼마? 60년. 그러니까 60년까지만 묘지 설치할 수 있고 그 60, 그러면 1년 이내니까 60에서 61년 사이에는 묘지를 흔적도 없이 없애라고. 후손들이. 그걸 설명하라고. 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개업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년이나 징역 후손들 철거 안 하면.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묘지, 그리고 뭐 제재 같은 건 잘 안 물어봤는데, 한번 여기는 꼭 정리를,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요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이제 기출문제 한번 계속 한번 잘 많이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